안녕하세요, 뉴욕타리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 JFK 공항에 와 있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한 달 정도 비즈니스 출장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모습, 또 한국과 미국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모습, 그런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삶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서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재미난 일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겠습니다. 네,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의 면세점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면세점의 분위기는 거의 비슷하죠.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동남아시아의 면세점들은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내놓고 있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서는 판매되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에 있는 면세점들은 이제 화장품 그리고 간단한 옷 매장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존 F. 케네디 공항의 면세점의 중앙 통로 서쪽의 방향을 보시고 계십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에서의 면세점은 사실 면세점이라고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외부에서 판매가 되는 가격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가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델리 스타일의 음식으로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머핀 아니면 샐러드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간이 대략 1시 반 정도 되는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점이 상당히 조용하죠. 자, 음료수 코너에서 대략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소다들, 이 소다들이 3불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밴딩 머신, 자판기에서는 보통 1불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일반 마켓에서는 50전, 70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음료수들이 3불 50이라면 대략 5배 정도가 되죠. 물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가 되고요. 현재 보시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13불, 15불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3배 반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 스타벅스 커피, 보통 요게 지금 4불 50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는 보통 한 2불, 2불 50, 그리고 마켓에서는 1불에 판매가 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그 음식점은 맨하탄 스타일로 해서 컨셉으로 뭐 글로벌 샌드위치, 뭐 커피 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상으로는 1시, 1시 반 정도가 됐는데 불구하고 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다양성이 없다라는 점이 제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칩이라든지 음료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음료수의 가격도 예, 마찬가지네요. 자, 통로로 나가서 다시 한번 보시는 이 허드슨이라는 곳은 오래된 맨하탄 스타일의 어떤 잡지, 쿠키, 스낵, 그리고 뭐 각종 초콜릿, 껌 같은 거를 판매하고 있는 정통적인 판매대입니다. 자, 그러면 술과 담배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배 코너를 한번 걸어가 보는데요. 현재 뉴욕의 담배는 한 갑당 보통 택스 포함해서 10불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은 한 보루당 50불 선이기 때문에 담배는 반값입니다. 예전에, 근데 몇 년 전에는 7, 80불씩 했었죠. 네, 국제적으로 담배 가격이 높다라는 이유로 담배를 가격을 내렸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에세라는 담배는 한국 담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자 제품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니의 이어폰인데 이 제품은 월마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는 보통 가격이 7불 99전 플러스 택스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 좀 보니까 22불이네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대략 3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제품입니다. 동일한 상품이고요. 많이 비싸죠. 급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보시면서 그냥 눈요기가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품 보시는 고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 앞으로 걸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존 F 케네디 공항 오늘 날씨 거의 지금 1시 50분 정도 됐는데 하늘이 맑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를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행은 즐겁죠. 목적이 어떤 것이건 가네요. 자, 지금 제가 타고 가는 건 아시아나 비행기입니다.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을 잠깐 보시고 계시고요. 어느덧 국제공항에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시간은 대략 14시간 20분 정도가 됐고요. 인천의 날씨도 무척 맑습니다. 자, 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중이고요. 끝나고 나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서해안 모습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출장의 일정 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